한 줄로 용접하려면 속도가 늦어지는 거야. 비드 폭이 커지니까. 비드 폭이 커져가지고 이걸 한 줄로 용접하려면 어때? 끈적끈적해야지만 안 쳐질 거 아니야. 그래서 멀티로 용접하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멀티로 용접하는 겁니다. 사실 뭐 반도체 현장이나 이런데 뭐 위빙이나 훌치기 용접이나 단기 용접 이런 걸 아예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. 일반 육상 플랜트나 뭐 해양 플랜트나 이런 헤비 배관 용접을 많이 하거나 뭐 RT 용접 이런 거 많이 하는 현장에서는 훌치기, 당기기 이런 거 다 할 수 있거든요. 그리고 하셔야 되고. 그 뭐 40T, 30T 되는 배관, 그거를 어느 천년에 위빙을 다 하고 있어요, 이렇게. 할 수 없다고요. 굉장히 높은 용융지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용접을 해야 또 빨리 끝나기도 하고. 배워야지. 배워야지. 손 선생 용접 교실. 요 훌치기 하는 거, 이거 용접을 제가 조금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. 실제로 이 훌치기라는 게 그 사실은 말하는 사람마다 조금 표현이 조금 달라요. 근데 대부분 일반적으로 많이 설명하는 것들이 자, 그리기가 있어. 그러면 그리기는 조금 범위가 포괄적이다. 그러니까 전체를 다 그리기로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리기 안에 용융지의 크기가 우리가 위빙을 할 때는 요렇게 모양 나오죠. 요렇게 맞죠? 근데 위빙을 할 때 얘를 이 컵을 대지 않고 프리핸드로 컵을 들고 이렇게 용접을 하게 되면 얘는 뭐다? 그리기가 되는 거야. 이 그리기 안에 그리기죠. 근데 그리기 안에 훌치기도 있어요. 이 그리기 안에 훌치기는 무엇을 얘기하면 우리 낚시 훌치기 한다 하잖아요. 훌치기 뭐 낚시 한다 그것처럼 용융지의 크기의 차이야. 용융지가 좀 더 커지면 어때요? 비드가 절반 이상 생겼죠. 절반 이상. 절반 이상 생기게 되면 이 용융지가 어떤 형성이 되냐면 이 비드의 크기가 이 정도 된다고 하면 이 절반만 있어야지 비드 모양이 어때요? 팔자 위빙 모양이 나오잖아요. 근데 용융지가 절반 이상 형성이 되게 되면 3분의 2 이상 형성이 되면 비드가 이제 커진 거야. 내가 팔자 비드 모양을 내고 싶어도 낼 수가 없어. 처지는 거야 밑으로. 그러다 보니까 비드 파형이 처지면 안 되게 속도는 빨라야 되고 자세는 또 불편하니까 맞죠? 그 비드 파형이 이런 모양으로 나오잖아요. 맞죠? 이거 보셨죠? 이런 모양으로 나오고 이 이유가 이 위빙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 갈짓자 모양으로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아니면 둥글게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거든요. 뭐 그러다 보니까 용융지는 큰데 비드 모양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는 겁니다.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? 밑에 이 라인을 항상 확인을 하면서 가야 돼. 기준을 보면서요. 요거 얘 둘 다 똑같죠? 둥글게 하나, 갈짓자로 하나 모양이 똑같다고 해요. 근데 얘를 이 정도 용융지 크기, 비드 용융지 크기가 절반 이상 됐는데 이걸 아래 위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? 그냥 비드가 완전 다 쏟아지는 거야. 요거 이해되십니까? 자, 그리고 하나 더. 그리고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이 용접을 할 때 전체적으로 당기기든 훌치기든 전체에 비드가 있으면 대부분 다 우리가 이지 수평 용접할 때 쓰는 용접 기법들이잖아요. 이 용접을 할 때 전체 비드가 있으면 스케줄이 얇아요. 만약에 뭐 2인치 스케줄 10이다 뭐 3T다 2T다 이런 얇은 것들은 멀티로 용접을 할 필요가 없어요. 그냥 한 번에 용접을 하시면 됩니다. 왜냐면 쳐질 것도 없어요. 폭이 작다 보니까. 대신에 학원에서 하는 이런 연습 재료들이 대부분 스케줄이 5T 이상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. 지금 보면 뭐 50A 스케줄 80짜리 같은 경우 5.5T가 되고 그 다음에 100A짜리는 어때요? 100A 스케줄 40짜리는 6T가 넘거든요. 6T인가 6.1T인가 되고 그 다음에 150A는 150A 스케줄 40짜리는 7.2T 뭐 이래 돼버리니까 그거를 어때요? 한 줄로 용접하려면 속도가 늦어지는 거야. 비드 폭이 커지니까. 비드 폭이 커져갖고 이걸 한 줄로 용접하려면 어때요? 끈적끈적해야지만 안 쳐질 거 아니야. 그래서 멀티로 용접하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멀티로 용접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이 기준에 지금 우리 진도로 나가신 분들 중에 우리 해별 지금 멀티패스 하는 거 교육 받으신 분들도 있죠.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 조금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이 비드 전체를 봤을 때 당기기나 훌치기 용접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비드 전체를 우선 봐. 그러면 처음에 생각을 하십시오. 내가 이 비드의 전체를 봤을 때 얼마의 크기로 용접을 하는 것이 좋을지를 먼저 판단을 하십시오. 그럼 대략적으로 한 두 줄 정도 하면 되겠다. 혹은 세 줄 정도 하면 되겠다. 이 판단이 먼저 나와야 돼. 그렇다고 해서 두 줄 한다고 해놓고 세 줄을 용접해도 상관은 없습니다. 대신에 대략적인 비드 크기를 내가 용접하는 용접부를 보고 예측한 뒤에 용접을 시작해야 작업성이 더 우수해집니다. 자, 그럼 내가 두 줄로 용접할 거야 생각했을 때 이 이유는 여기 있어요. 두 줄로 용접할 거면 이 전체 비드에 3분의 이상 첫 패스가 올라와야 됩니다. 두 줄로 용접할 때는. 맞죠? 그러고 나서 뭐다? 절반이 차야 되니까. 맞죠? 그럼 처음부터 세 줄을 찰 것 같으면 이 1번 패스가 어때요? 더 다운이 돼야 되겠죠. 근데 통상 이 높은 전류, 훌치기든 당기기든 용접을 하다 보면 물론 용접사의 기량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한데 현장 여건상 모재도 우리가 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
맞죠? 열은 계속 올라가고 자세도 협소하다 보니까 이런 용접을 하다 보면 어때요? 위에 언더컷이 계속 발생을 하죠.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두줄 때울 때 모재 온도가 너무 올라가면 상승되면 위에 언더컷이 발생을 하는 거를 예측할 수 있잖아요. 그러면 이제 여기서 세줄 가는 게 빠르면 판단해서 세줄 갈 수도 있는 겁니다. 내가 그라인더로 중간중간 수정하는 게 빠른지 아니면 두 줄로 용접을 하는 게 빠른지 세 줄로 용접을 하는 게 빠른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빨리 하셔야 된다. 이 현장 용접을 하실 때 말이야. 제품도 마찬가지지만. 이해되십니까? 그래서 사실 일반 설비 현장이나 뭐 반도체 현장이나 이런 데 뭐 위빙이나 훌치기 용접이나 단기 용접 이런 걸 아예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런 데서는 뭐 못하지만 일반 육상 플랜트나 뭐 해양 플랜트나 이런 헤비 배관 용접을 많이 하거나 뭐 RT 용접 이런 거 많이 하는 현장에서는 훌치기, 당기기 이런 거 다 할 수 있거든요. 그리고 하셔야 되고 그 뭐 40T, 30T 되는 배관을 뭐 사실 훌치기를 말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거를 어느 천년에 위빙을 다 하고 있어요. 이렇게 할 수 없다고요. 굉장히 높은 용융지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용접을 해야 또 빨리 끝나기도 하고 그래서 당기기 용접과 훌치기 용접은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을 조금 알고 계셔야 된다. 이해가 되십니까? 구독도 좀 눌러주셔야 되고. 예. Like they all taught me, but nothing makes sense anymore. Translation.